좀 많아. 오케이. 먼저 읽고 뜻말하기부터 먼저 합시다. 시작. Restaurant. Restaurant. 땅이죠. 네. Task. 일, 임무. Task. 그럼. Lick. 할까? 네. Lick. 오케이. 그래서. Without doing. 그렇죠. 안 한 채로. 뭐 하지 않은 채로. Without aim. Without aim. Okay, without aim, without doing. 예를 들어서 뭐 without eating breakfast 한 뭐예요? Without eating breakfast. 아침 먹었죠. 그렇죠. 뭐 아침 안 먹은 채로.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렇게 문장을 완성시킬 수 있겠네. Don't go to school without eating breakfast. 이렇게. 아침 안 먹고 학교 가지는 마세요. 이런 뜻이겠죠. Without doing. 뭐 하지 않은 채로. 참, 유연아. 네. 나 시험지 빨리 줘. 채점 해서 수업 때 쓰게. 오케이. 그 다음에 테라포월. 그렇죠. 테라포월. 그럼으로 잠깐만. 희연아, 너 혹시 이 시험지 이거 네가 갖고 있지 않냐? 이거 안 낸 사람 한 명 있던데 이거. 위에 그래머 프랙티스라고 써있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important. important. make a friend. various. tip. 수고를 주다 또는 수고를한 뜻도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름 꼭 써서 내 규현. 네. 이름 나보고 뭐 어쩌라고. 이 안 써서 내는 놈이 두 놈이나 있는 거 같아. 네가 안 낸 거 아니야? 받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갖고 와봐. 이거는 다 고쳐서 내라고. 다 고쳐서 썼었어. 그럼 나한테 내야지. 네가 주고 있으면 어떡해. 나한테 내는 거지. 이거 말고 있는데. 이거 말고는 없어. 그래,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거 말고 이렇게 생긴 거.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감사하다. 고마워하는 것, 고마운 것들. Thanks. Thanks. 그렇죠. 서양의. Western. Western culture 한 뭐예요? Western culture. 그렇죠. 서양의 문화. 이거 좀 반대인데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거 반대말이야. 이거 Eastern 하면 동양의. 그러니까 서양의 Western, 동양의 Eastern. 그럼 왜 읽다가 말아 전부 다 모든 단어를 healthy. 건강한. 그러니까 네가 읽다가 끝까지 안 읽는 것도 네가 뭐야 스펠링에 약한 거하고 다 같은 이유인 거야. TH가 나오면 혀를 살짝 물고요. Healthy 해야 되겠어. Healthy. Healthy. 그럼 얘는 travel. 여행하다 여행. Travel.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니 왜? 갑자기 왜? 네, 이렇게 해서 미안 식사죠. 네, 다음
그렇죠. 잃어버리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다, 시합에서 지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잃어버리다, 시합에서 지다. 그럼 그렇죠. 더 적은, 더 적게 됐습니까? 뭐 less sugar 뭐 예를 들어서 뭐 백종원 아저씨가 뭐 음식에 너무 설탕을 많이 넣는다 그래서 뭐 don't put less sugar 더 적은 설탕을 넣으세요. less sugar 하면 더 적은 설탕이 되겠죠. less 아, 더 적은도 되고 더 적은 더 적게도 되고 어떤도 되고 어찌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배부른 가득 차 있는 full 그 다음 tongue 펴줘 그 다음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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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Regular basis. On a regular basis.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Do you take pocket money on a regular basis? 너는 규칙적으로 용돈을 받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하루에 몇 번이라든지 하여튼 뭐 그 하루에 몇 번, 뭐 일주일에 몇 번, 뭐 한 달에 몇 번, 1년에 몇 번 이런 거 전부 다 on a regular basis로 하는 거예요. Regular basis. On a regular basi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죠, delicious. Delicious. 그 다음에 위장, 배 stomach.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거 갖다 붙이면 이게 통증이라는 뜻이에요. 통증. 그러면 복통이 되는 거예요. Stomach ache. 그러니까 그러면 치통은 뭐였더라? 그렇죠, toothache. 두통은 headache. 그러니까 stomach. 그 다음에 snack은 간식이죠. snack. 그 다음에 sweet은 달콤하니고요. sweet.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있고 available. 그렇죠. 구할 수 있는. available. 뭐 예를 들어서 뭐 맘마무 콘서트 티켓츠 are not available now 이런 식으로. 그거 못 드시겠어요. 맘마무 콘서트 티켓은 지금 구할 수가 없다. 못 드시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쓰고 are the tickets available 이런 식으로. 표를 지금 구할 수 있나요? 그래서 are the tickets available? Are the tickets available? 그렇죠. 구할 수 있는 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뭐 is this 이런 식으로 이 자리 뭐, 이 자리 주인 있습니까? 내가 써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is this seat availabl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뭐라고요? Is this available? 그래서 is this available? Are the tickets available? Available. 그다음에 그렇죠. 정각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정각에 제 시간에 on time. On time. 제때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제 시간에 여기 와야만 된다. You should be here on time. On time. 그 다음에 handsome. Handsome. 제 얘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culture. culture. 그럼 한국의 문화 하고 싶은 뭐라고 돼요? 한국의 문화. Korean culture. 서양의 문화 하고 싶으면 Western culture. 동양의 문화 하고 싶으면 오케이 됐고요. 하시고요. 수고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한글 보고 영어로도 말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연습해 줘. 오케이.